안녕하세요, 푸른사입니다. 오늘은 정말 간만에 요 흰둥이스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, 정말 오랜만에 보는 흰둥입니다. 흰둥아, 잘 지냈니? 최근에 흰둥이 번식한다고 옮겨놨다가 얘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번식하는 어미들이랑 이제 잘 못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번식 실패하고 다시 온 거거든요. 번식한다고 따로 두고 막 예민하게 관리했더니 얘가 지금 성격이 되게 까다로워졌어요. 그래서 지금 밥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간만에 한번 얘 한번 밥 주는 걸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일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, 지금. 그리고 오늘 먹이는 그래도 간만에 주는 거니까 조금 특식을 준비했거든요. 오늘 먹이는 요 열빙어예요. 제가 밤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이제 야식으로 먹으려고 갖고 온 건데 무려 흰둥이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맛있는 열빙어를 양보를 해보려고 해요. 부디 잘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오, 지금 앞에 꼽지도 왔죠. 얘네가 근래 얘를 먼저 소개할 건데 지금 여기 보이는 얘가 피라루프예요. 지금 60, 70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그 예전에 제가 요만한 거 올린 적 있거든요. 그 새끼들 중에 제일 큰 애가 저렇게 먼저 자라버려가지고 일로 먼저 넣어버렸어요. 근데 방금 눈깔 상태가 하나 안 좋은 게 이제 보였는데 저거는 잡다가 기스가 나서 그래요. 가만히 냅두면 낫거든요. 우선 먹이를 또 이어서 한번 줘볼게요. 그 얘네가 그 제가 손으로 먹이줄을 당분간 안 줬어요. 그 번식할 때는 예민해가지고 좀 사람이 근처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먹이를 몰래 떨궈주고 이러니까 손으로 주는 거 이제 잘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핸드피딩을 다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. 이건 마치 제 손을 물 것 같은 느낌인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네요. 다른 걸 노리는 것 같단 말이죠, 지금. 너가 노리는 건 이건 것 같은데, 이거 왼쪽에 있는 거. 흰둥이 먹어볼래? 오! 얘가 최근에 막 그 번식한다고 막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게끔 막 온도 세팅도 막 바꾸고 그랬다 보니까 좀 막 먹이 반응이 잘 안 났었거든요. 식용이 잘 안 나오는지. 근데 온도를 좀 안정화를 해주니까 먹이를 또 조금씩 먹네요. 자, 먹어. 아이, 좀 손 노리지 말고. 잠깐만. 너 지금 잠깐 다른 걸 노리는 것 같단 말이야. 자, 얘네가 먹이 반응이 옛날 같지 않죠. 원래 되게 잘 먹던 애들인데 한동안 막 이제 그냥 던져놓고 멀리서 이제 막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손으로 주는 걸 아직 잘 안 먹어요. 그간에 이제 익힌 걸 다 잊어먹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핸드피딩을 다시 시도를 해야 돼요. 얘 등에 또 왔네. 아이고, 이쁘다. 요즘 저 먹이를 계속 먹다가 떨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저게 먹이 반응이 떨어질 때 그래요. 얘네가 번식기가 다가오면은 막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막 먹이를 안 먹고 물었다 뱉었다 막 반복하거든요. 최근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는데 옮겨놓고 환경을 바꿔주니까 이제 조금씩 먹네요. 자, 여기도 먹으래, 없니? 쌤이 먹을래? 오! 너 내 손 노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이니? 응? 아, 느낌 개좋아. 진짜 이제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라 모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아까 그 등이 이렇게 올라온 애가 제가 꼽추라고 부르는 애예요. 맨날 제가 등짝 만지고 노는데 등이 반질반질해서 정말 기분 좋아요. 아, 근데 너 왜 먹을 거야 말 거야? 어? 갑자기 입질해서 쫄았잖아. 그 옛날에 그 막 퍽퍽거리면서 먹는 그 느낌이 안 나죠. 이게 지금 얘네가 그 5월달이 지금 한참 번식기라 막 호르몬이 막 싱숭생숭해서 그래요. 이거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뭐 먹이 잘 먹거든요. 아이고. 아, 이거 얼채로 튀겨가지고 먹으면 진짜 별미인데. 제가 오늘 큰맘 먹고 물고기한테 양보합니다. 아이고, 우리 꼽지 잘 먹네. 아, 진짜 개귀여운 것 같아요. 오, 넌 오늘 뭔가 저거, 오! 야씨, 깜짝이야. 제가 어려서 그런지 그 호르몬 이딴 거 영양 신경 1도 안 쓰거든요. 성장기인 애들은 번식이고 뭐고 그딴 거 없어요. 그냥 늘 먹이 받는 게 좋아요. 성장 호르몬 나오고 있을 때라. 뭐 이제 간단한 거지만 뭐 상식적인 거지만 물고기는 이제 발정이 나려면 생식선이란 게 막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어린 성장기인 애들은 뭐 번식이고 뭐고 이런 거 신경 잘 안 써요. 뭐 호르몬이 나올 뭐 생식선이 제대로 발달도 안 한 상태라 번식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들은 생식선이 있어야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 거죠. 어휴, 잘 먹네. 자, 우리 꼽수도 하나 먹어. 아이고, 잘 먹어. 난 너가 날 물지 않을 거란 걸 믿고 있다고. 자,
어? 내 믿음, 어, 내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줄래? 미안, 내가 너무 쫄았지. 참, 미안해. 근데 필요할 거 잘 먹네요. 진짜 근데 성장 미친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컸거든요. 엘가랑 비슷하잖아요, 벌써. 여기 있는 엘가가 지금 거의 다 70이 그냥 넘어가는 애들인데. 어휴, 잘 먹네. 아, 근데 간만에 엘가 수조 핸드피딩이라 너무 좋네요. 이 번식기 때는 얘들 예민해가지고 수조에 손 넣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오. 갑자기 애들이 좀 손으로 이제 주고 먹는 거를 보니까 이제 겁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신동아, 자. 너 혹시 다른 맘 먹은 줄 알았잖아. 너무 내 손만 쳐다보길래. 자, 우리 쌤이 먹고. 얘가 요즘 먹이만 하는 게 좋네요. 역시 어린애들이 잘 먹어요. 야, 막 그 뱃속에 있는 그 알들이 막 쏟아져 나오네요. 어, 야, 미안. 야, 이거 진짜 미안하다, 이거. 나 널 너무 우물 믿었다. 자, 너 손으로 주는 것도 잘 받아먹는 아이인데. 내가 착각했지, 뭐야. 아, 또 오늘 꼽지, 어, 등짝 한번 만져줘야 되는데. 자, 우리 둘리도 하나 먹든가. 누가 먹을래? 둘리가 먹고. 야, 너 떨어진 거 먹어. 아싸, 아싸, 새 거 줄게. 자. 뭐냐? 먹을 것처럼 굴더니. 어, 미안. 너 진짜 미안하네. 자, 저도 오랜만이라 그런지 좀 뭔가 조심하게 되네요.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핸드피딩이라 자꾸 쫄게 돼요. 이게 얘네를 좀 믿고 이렇게 좀 뭐 입에 갖다 줘야 되는데. 오! 근데 열빙어 맛있나봐요. 제가 열빙어 잘 안 주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처음 준 거거든요. 근데 맛이 있었나봐요. 그러니까 막 잘 먹기 시작하네요. 자, 너도 먹어. 야, 잘 먹네. 미꾸라지보다 반응이 좋네. 가격도 비슷한데 이거나 줄걸. 자, 아이고, 이거 잘 먹어. 자, 우리 둥이. 야, 이거 모양이 별로 안 예쁜데. 아이고, 괜찮네. 둥아, 둥아, 꼬치 먹을래? 자, 미안해, 안 보여가지고 쫄게 된다, 야. 어, 왜. 미안, 내가 너무 쫄았지. 미안해. 어휴, 우리 꼽치. 어휴, 개 쩔어. 오. 진짜, 아. 이 느낌, 최고요. 진짜 저 등짝을 만져봐야 되는데, 다들.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. 예전에 잠깐 막 안에 사람들이고 했을 때는 막 구독자분들 오셔서 저 등짝 만져보시고 막 진짜 막 어떨지 몰라 하시는 분들 막 계시고 그랬거든요. 아니 이런 느낌이었냐고, 이걸 혼자 느꼈냐고. 근데 지금은 뭐 여기 안에 사람을 들이질 않아서. 동아, 자, 야, 각 딱 맞춰줬다, 야. 어? 자, 살짝 물면 돼, 살짝. 어? 한정판 먹이는 오늘 줄 수 없어요. 자, 아, 이게 쫄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쫄면은 물고기들도 같이 놀라가지고 안 좋거든요. 좀 담담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인가 봐요. 지금 너무 가깝잖아요. 지금 둥아 아무리 놀아도 나 이 거리는 좀 부담스러워. 어? 어, 야, 너 지금 다른 거 노리는 것 같단 말이야. 어? 기분 탓이지? 어? 도약을 하려는 것 같은데. 어, 말한 게 무한할 만큼 굉장히 얌전하게 먹었어요. 안에 있는 거 하나 꺼내서 우리 덕패도 한 마리 주고. 자, 떨어진 거 재탕이라 미안했는데 너 이거 먹어라. 안 먹어? 그럼 네가 먹을래? 자, 흰둥아 하나 더 먹자. 이거 알배가 빵빵하네. 아주 실하다, 야. 너가 먹을래, 쌤이야?
네가 샘이요. 샘이 플랜티넘. 플랜티넘이 저 하얀 돌연변인데 저게 살짝 약하게 나온 애들을 이제 샘이라고 하거든요. 자, 우리 둘리. 얘도 많이 컸어요. 왔을 때 진짜 작았는데 전 구독자분이 분양해 주시네요. 이름이 둘리예요. 둘리. 얘 분양하러 부산에서 데려와 주셨었어요. 그때 우리 피라로크도 먹어볼래? 저기요? 너 살짝 지금 다른 거 노리고 있지? 솔직히 말해봐. 지금 나한테 신뢰를 좀 얻은 다음에 다른 거 몰라 그러지. 지금 느낌이 그렇거든요. 분명 입은 이걸 먹고 있는데 계속 다른 걸 쳐다보고 있어요. 이걸 보고 있다고요. 계속 다섯 개 한정판 먹이를. 어? 자, 빨리 먹어. 어? 간을 보내 자꾸. 야, 오늘 네가 안 먹은 것 같다. 덕패야, 너도 먹을 때가 됐어. 우리 꼽쳐 먹어. 꼽쳐. 네, 오늘 애들 그냥 맛보기로 주는 거라 먹이는 요 정도까지만 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안 먹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먹이면 얘네한테도 안 좋아서 지금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라 오늘은 여기까지 주고 다음에 또 다른 거 먹이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. 얘네가 또 먹이 반응이 막 잘 나와야 보여드리는 맛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적정 먹이량을 좀 조절도 하면서 오늘 이런 먹이 말고 미꾸라지에다가 막 간장제 같은 거 막 그 바실러스 같은 거 섞어서 줘야 되거든요. 그걸로 좀 관리한 다음에 막 평소처럼 막 그 물어뜯는 모습 보이면은 그때도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 간만에 흰둥이랑 꼽추 밥 주는 그 수주였고요. 오늘 간만에 흰둥이랑 꼽추 밥 주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모습들로 찾아뵐게요.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근데 오늘 물장구가 한 번도 없었네. 개쩔어. 개꿀. 개이득.